아니 그 상민이 형이 20년 전에 저 추억들까지 저렇게 또렷하게 기억을 하고 뭐다 찾아다니고 이러는데 유준상 씨는 17년 전에 네. 홍은희 씨 모습을 뚜렷하게 좀 기억을 하고 계신가요? 예, 기억이 나죠. 가끔씩 이렇게 결혼 사진 보면 지금이랑 사실 크게 안 바뀌어 있어서 야, 근데 드라마 찍으면서 이제 사귀게 된 거잖아요. 그렇습니다. 예, 후반부 쪽에. 근데 그것도 이제 베스트셀러 극장이었죠. 짧은. 원래는 여배우가 처음 다른 배우가 있었는데 감독님이 아웃시켰어요. 그리고 안 맞는다고? 두 번째 배우가 있었는데 그 배우도 또 아웃된 거예요. 사실 단막극에서 그렇게 여배우 두 명이 교체되는 게 진짜 어려운 거예요. 그렇게 두 명의 여배우가 바뀐다면 그때 만난 거예요. 그러니까 저는 사실 되게 힘들었죠. 왜냐면 같은 씬을 또 찍어야 되니까. 그렇죠, 그렇죠. 그래서 창문 열렸는데 제 아내가 있는데 되게 정말 성의 없이 안녕하세요. 또 만나요. 또 찍어야 되니까. 그래, 안녕, 안녕. 반가워. 또 찍어야 되네. 그리고 이제, 그러고 있다가 PC방에 갔는데 그 아시아나공 딱 보여주고서, 아이고, 이게 자네인가? 맞다고 그래서, 그다음부터 이제. 내가 찾던 사람이야. 그렇게 드라마 끝나고 이제, 바로, 결혼할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하고, 예. 바로 이제 몇달 뒤에 이제 결혼한 거죠. 그 순간만큼 다 또렷하게 기억을 하겠죠.